내 마음 다 알면서. 남자가 생긴 엄마를 감시하는 딸. 형수기 때려와! 엄마의 내연남과 원수가 된 남매의 기막힌 사연. 다음 날 갑자기 인근의 야산을 수색하는 경찰 수색대. 이곳에 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도 찾아 헤매는 걸까요? 취조실로 들어오는 두 사람. 다름 아닌 준하 서하 남매. 이들은 대체 무슨 일로 여기로 온 걸까? 말도 안 돼. 이 상황이 그저 기막히기만 한 두 남매.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이봐요, 당신. 형사는 이들 남매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요? 엄마의 실종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봐요, 당신. 왜 죽였어요? 엄마를 죽인 범인? 대체 지난 5년간 남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5년 전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던 형숙 씨는 자신을 도와줄 고향 오빠인 강태 씨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빠 고마워요. 내 마음은 다 준비가 됐어요. 달란주점이면 어때? 내가 주방일에 자신이 있다니까. 거기 주위들도 많고 일도 만만치 않고 정말 힘들 텐데 괜찮겠어? 내가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 내 마음 잘 알면서. 난 이미 각오됐어요. 힘들게 사는 동생의 모습이 그저 안쓰러운 강태 씨. 절절한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네가 부탁한 돈이야. 벌어서 갚아라. 아, 네, 알겠어요. 아유, 정말. 예. 아, 그래도 얼굴에 분칠을 하고 가야죠. 아, 거기서 서핑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강태 씨에게 일자리까지 소개를 받으며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한 형숙 씨. 며칠 뒤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게 형숙 씨가 자취를 감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집을 자주 찾아온 서하 씨. 그녀는 엄마의 실종 신고가 사망 신고로 바뀔 무렵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저희 엄마 이녀석 씨 맞는데. 보험금이요? 네, 곧 사망 처리 돼요. 보험금이 얼마예요?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폐인처럼 살던 강태 씨는 형숙 씨에게 빌린 돈을 받으러 왔다가 보험금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험금 수령인인 딸 서아 씨를 쫓아다녔던 겁니다. 네 엄마가 나한테 짐 빚이 얼만데? 엄마 없다고 딸년이 그걸 입을 딱 씻으라고 그래? 차용증 있어요? 있으면 가지고 오던가! 끝까지 오리발이네. 사망 보험금 얼마짜리야? 내가 당신한테 대답할 이유가 있어요? 돈 문제가 얽힌 서아 씨의 범행이었을까요? 대체 범인은 누굴까요? 당신 엄마 왜 죽였어요? 김준하 씨, 엄마 왜 죽였냐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준하야, 네가 왜? 아니지? 아! 진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아들 준하 씨가 진범이라는 기막힌 사실. 대체 그는 엄마를 왜 살해했던 걸까? 사건은 다시 5년 전 준하 씨가 취업준비생이었던 때로 되돌아갑니다. 엄마 거지야? 거지가 별거야? 멀쩡한 자식놈이 부모 등골 빼기 시작하면 바로 나처럼 거지 되는 거야.
너 때문에 빚진 돈이 얼만데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나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이놈이 정말? 그러게 독립 좀 하게 목돈 좀 많이 하라니까 너? 누나였으면 당장 늦겠지? 아니 얘가 왜 이래? 아 돈 달라고 돈! 이놈이 참 친구가 이놈이 돈 때문에 엄마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된 준하 씨. 안 된다 이놈아. 나와. 안 된다니까 이놈아. 아, 나와. 아! 자신에게 매달린 엄마를 밀치게 되면서 그만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실수로 벌어진 몸싸움에 눈을 뜨지 않는 엄마. 항상 누나와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날의 사고로 엄마 형숙 씨가 사망을 하게 되고 당황한 준하 씨는 사건을 홀로 수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단 엄마가 자진해서 집을 나간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고 엄마의 시신과 물건들을 챙겨 집을 나왔던 것입니다. 경찰은 엄마의 시신을 수색했지만 이미 사건이 벌어진 5년 전 시신을 불태운 뒤 뼈를 처리했기에 찾을 도리는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찾는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을 질문해도 놀러갔다, 누나네 집에 여행을 갔었다 라고 둘러댔고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를까 두려웠던 X는 또 다른 사건을 계획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엄마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처져해진 준하 씨. 엄마의 실종과 관련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그가 세운 계획은 바로 절도였습니다. 보안이 허술한 빌라를 선택해 보석과 현금들을 털었던 겁니다. 거기 경찰서죠? 살인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장기간 해외 출장이라고 속였고 출소를 한 뒤 새 인생을 살기로 한 그는 엄마의 사망 처리가 머지않았다는 것과 누나가 들어놓은 거액의 보험금 얘기까지 듣고는 한껏 기분이 부풀어 그렇게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형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요, 형수 채널 괜찮아요? 친구야.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너 완전 범죄라고 아니야? 뭐라는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사실 우리 엄마 내가 됐지. 아, 나 땅에 파묻으러. 아, 이런 거 왜 이렇게 무거워? 어제 돌덩이 주는 줄 알았잖아. 아. 하지만 마음을 놓아도 너무 놓았던 걸까요? 취해서 마음이 한껏 풀어진 그는 제 입으로 형사에게 범행의 일체를 털어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가 사람이야? 엄마가 너 상도 보내려고 죽어라 이랬단 말이야. 엄마는 죽을 때까지 누나밖에 몰랐어. 난 한 번도 아들 취급도 안 했다고. 사람들이야. 사람들이야.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X에게 존속폭행치사죄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지만 법원은 X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존속살인죄가 아닌 사체송괴와 과실치사죄가 적용된 현장이었습니다. 5년 전 엄마를 죽인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증거 없이 오직 X의 진술로만 이루어졌고 시신은 이미 찾을 수 없었기에 존속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로 인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혀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거짓말이 더 많이 있다는 걸 그는 몰랐나 봅니다.